버스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꺼내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늘 KBS 작년 제야마켓에 오고요. 그리고는 네, 지금 거의 반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저기 또 제 팬분들이 또 다 저기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기 아, 오늘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참 어떡하지? 네네네 너무 많이 오셨네. 아이 참 그 아니 다 쳐다보시는데 저를 네 저를 누군지를 몰라요. 네. 네. 네, 뮤직뱅크 알고 있죠. 나가고 싶습니다. 피디님 보고 계신가요? 아, 네. 사람들이 의아해하네요. 네. 아, 제가 작년에 제야 마켓 분장실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네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예. 좋아하는 가요 있으세요? 가요요? 네. 가요 보이지 않는 사람? 심승현. 네. 90년대 계신. 네. 9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가요. 최신 가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아, 걱정하지 네, 말아요. 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 네. 제목이. 아, 그렇군요. 오늘 해야 되는데. 아 오늘 노래 선곡 네, 앵콜 곡으로 네. 요청해 주셔가지고 네. 여기가 호림인가요? 아 네네. 아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는데 아 오늘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거 오늘 조명도 되게 멋있을 것 같고요. 아 이 바닥도 신경 많이 쓰셨네요. 네? 바닥이 맨질맨질하고. 어우 뭐 오페라 무대보다 더 화려한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네 오늘 써야 되는 소품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관객분들 오시나? 아, 없군요. 아쉽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무관중이 중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관객분들 오면 오히려 더 떨릴 것 같아요. 무관중이 진짜 많이 좀 익숙해지셨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지셨죠, 다들. 여기 이제 분장실. 아, 제 분장실군요. 아, 오늘. 네. 아, 여기 들어, 제 방입니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이커. 이거를.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이따가 얼굴 확 다 깎아주세요. 네. 카메라,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카메라에 이 화면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걷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요즘에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화 같은 거는 원래 좋아하는데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많이 보지 못했고 운동을 요즘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트니스라든지 요즘 새로 이제 어떤 지인분께서 그
골프 채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요즘 제 인생에서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 또 하면서 많은 거 느끼고 이 골프랑 노래랑 비슷하더라고요. 릴렉스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우니까 굉장히 또 즐겁고 또 오페라 스코어를 또 외워야 되니까 계속 또 악보 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연습실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죠. 어떤 음식이 제일 좋아요? 뭐 파스타, 스테이크, 뭐 타코 그리고 뭐 라면도 잘 끓이고요. 예. 뭐 웬만한 음식은 열심히 합니다. 예. 먹어본 사람들 평가네. 뭐 저는 그냥 그런데 먹어 보셨던 분들이 자꾸 너무 맛있다고. 아, 참. 저도 지금 다이어트 항상 지금 제가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유가 무섭더라고요. 여유가? 여유가 항상 거죠. 빠지면은 또 금방 찌고. 일단은 이번 KBS 안디뮤지크의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뚱뚱한 모습은 끝입니다. 네네네. 제, 이게 확진자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방송은 앞으로 제 흑역사, 네. 가장 뚱뚱할 때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보 좋아합니다. 하보 좋아하는데,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항상 이게 아쉽죠. 얼굴이 크면 또 무대에서는 좋아요. 얼굴이 제 얼굴이 잘 보인대요. 그쵸? 외국 친구들은 얼굴이 작아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제 얼굴은 멀리서 봐도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아티스틱한데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만 서면 그 제 안에 다른 모습이 또 있어서 그래서 또 진솔한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별로 안 하고요. 오늘 우리 인터뷰 하자니까 얘기를 다 하지만 보통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노래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냥 뭐라 그러죠? 마인드 컨트롤. 그냥 일단은 기를 모으는 거죠. 무대 위에서 이걸 다 발산해야 되니까 침착하게 말을 줄이고 명상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그냥 캄하게 있다가 무대에 올라가는 편입니다. 머리가 이제 방송 오늘까지만 하고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머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삼손이시네요. 삼손 맞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도 이 털을 정리를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괜히 약간 뭐 저 기독교인이지만 저만의 약간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징크스라고 하나요? 얼마 전에 미장원을 갔더니 그 원장님께서 안 어울린다고 저한테. 아 진짜요? 네, 파마를 해달라 했더니 파마 안 어울리는데 급급 말리셨는데 제가 우겨가지고 했습니다. 저쪽에서 미장원이라고 말해서 옛날 사람을 느끼는 미장원 맞고요. 파마가 너무 비싸서 제가 돈이 3만 원밖에 없다고 지금. 그래서 미장원 원장님이 3만 원에 해주셨어요. 아, 진짜로. 요즘 3만 원 안 하잖아요. 카트에도 3만 원인데요? 네, 근데 제가 3만 원밖에 없다고. 제가 요즘 코로나로 힘드니까 진짜 3만 원만 받아주셨는데 진짜 3만 원 치료를 해주셨어요. 또 제가 친구들이 없어요. 어?
제가 되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진짜 네. 교리를 안 해요 제가.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많이 만나겠습니다. 오늘 안디 뮤직을 통해서 이제 바뀔 거예요 저도. 진짜로 저는 연습실에서 연습밖에 안 해요. 그게 제 문제예요. 아유 카메라 진짜 카메라 되게 좋은 거네요. 네 카메라 아니요 잘 모르지만 딱 좋아 보이네요 카메라가. 나중에 한번 빌려주세요. 저 은광극장 찍고 있는데. 은광극장이요? 네 은광극장이라고 저희 소속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리도 있고요. 그리고 뭐 All About 성악 해가지고 레슨도 살짝 들어있는데 뭐 도움이 별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냥 재밌네요. 은광극장 구독 좋아요.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어서 참. 지금 좀 빈 곳이 있잖아요. 그래 빈 곳을 이렇게 좀 채워줍니다. 이렇게 살짝. 골프 신발 가방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구두를 여기다가 두고 다닙니다. 네, 구두 굉장히 오래됐어요. 구두 오래된 구두인데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두 가게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